빠하 빠삐용입니다. 뭐 요즘에 뭐 저 모 변호사님 채널 때문에 많이 뜨끈뜨끈 따끈따끈 하죠. 예. 모 변호사님은 해당 게시글을 내렸는데 아이고 뭐 모르겠습니다. 뭐 비전문가지만은 오토바이 자빠진 거는 라이더 입장에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번에도 오토바이 물론 국내 영상 없습니다. 해외 영상이에요. 해외 영상으로 오토바이 사고 영상들을 준비해 봤습니다. 물론 저는 전문가는 아니고 오토바이 바이크를 탔던 라이더 입장에서 제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영상입니다. 차장에서 서행해야 되는 이유죠. 앞에 보시면 애기가 뛰어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가 또 있었네. 하하 부딪힙니다. 네. 신속 도다닥 뛰가서 지금 보호자 쪽하고 보니 이게 솔직히 주차장 안에서는 이 보호자가 관리를 좀 해야 되는 부분도 있었죠. 제가 봤을 때는 둘 다 잘못했어요. 보호자도 보호자 그리고 이제 라이더도 조금 더 조심했으면 좋겠는데 속도가 뭐 보자 그렇게 빨랐던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아니 다 조금 빨랐나? 예. 주차장에서 속도 치고는 좀 빨랐던 것 같습니다. 네, 좀 안타깝지만 이런 사고들 있고 두 번째 영상 리터급 바이크에 굉장히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텐덤 했는데 스로틀 훅 감으면 진짜 뒤에 사람 날아가거든요. 윌리를 하다가 뒷사람이 떨어져 흘렀어요. 예, 이번은 그냥 웃자고 넘어가는 건 영상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앞에 뭔가 이게 무슨 바이크인지는 잘 모르겠어. 판별이 잘 안 돼요. 뒤에 바이크는 모타드 쪽 바이크 같고 앞에 바이크는 뭐 아메리칸 바이크 같이 생겼나요? 뭐 그런데 D가 후루룩 빠지네. D가 후루룩 빠지면은 네. D가 먼저 날아갔습니다. 이거 앞이 아니고. 그죠? D가 먼저 날아간 거면은 타이어 형상이나 타이어 접지력 부족으로 날아간 겁니다. 타이어가 보통 이게 일반적인 쿼터급 타이어면은 150에 한 60에 뭐 17, 55, 55나 60 정도 나오지 싶은데 그거보다 타이어 팽팽비가 넓적한 타이어들 150에 예를 들면입니다. 150에 뭐 45 요런 타이어들 끼면은 특정 그 린 앵글 이상 더 깊게 앵글을 잡아주면은 그 더 깊게 누우면은 빠집니다. 뒤에부터 훅 날아가요. 요거는 타이어만 조금 바꿔줘도 요런 부분에서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콘티모션 180에 50인가 55짜리 그 타이어를 알천에다 꽂고 코너 돌다가 날아간 적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하이그립 타이어에 대한 중요성을 자빠져가지고 허벅지에 이제 돈가스 붙이고 나서 깨달았는 사람입니다. 예. 끔찍하죠? 네. 근데 그래도 천만 다행입니다. 우측 코너에서 날아가서 맞은편에 대항으로 내려오는 차량이나 이런 2차 사고는 나지 않았어요. 이 라이더분은 뭐 바이크가 아메리칸 타입의 바이크고 휠도 17인치가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18인치나 15인치나 이런 류 16인치 이런 타이어라면 휠이라면은 솔직히 하이그립 타이어를 꼽을 수는 없어요. 바이크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지만 어느 정도 목적에 맞춰서 타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모타드가 아닌지 아메리칸 바이크 가지고 코너를 타려면은 그만큼 준비를 해야 되죠. 순정 상태로서는 이런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한 무슨 기종인지는 모르겠지만 타이어 때문에 날아간 것으로 보이네요. 다음 영상 보실게요. 네, 다음 영상 또한 주차장입니다. 아, 주차장 영상 자주 나오네. 처음은 굉장히 조심하면서 서행을 해요. 근데 두 번째 요 꺾고 나서부터는 속도가 좀 붙어요. 그리고 잘 보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막 갑니다. 왜 이러지? 네, 늦게 보고 박았습니다. 요거는 라이더 본인께서 좀 주의를 하셨어야 되는 사고 같죠? 네. 그리고 다음 영상입니다. 이 영상은 네 뭐 보통 요런 류 그죠? 빵빵이 대신에 클러치 잡고 방방 훅갓이라고 하죠. 네. 공회전해서 상대방 운전자에게 주의 표시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분은 좀 많이 과하게 좀 지나치게 그런 걸 한 것 같아요. 그죠? 클러치 잡고 이미 저 앞에 보여서 솔직히 라이더 입장에서는
제 생각은 그래요. 네가 브레이크를 잡고 차를 앞에 들라 보내주면 되는데 뭐가 그래 급해가지고 네 앞에 차가 끼어드는 게 그래 싫으니? 이 후가시 잡고 방방방방 하다가 옆에 쳐다보고 이렇게 한다고 지금 커브길인데 커브길 대응을 제대로 못했어요. 늦게 가서 오욱 하다가 앞브레이크를 잡아가지고 지금 앞에부터 빠져가 넘어진 겁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라이더 100% 잘못입니다. 이런 라이더들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자들의 시선이라든지 이런 게 저희 자체적으로도 무조건 라이더가 옳다라기보다는 라이더가 잘못했는 것들은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네. 이번 영상은 라이더 잘못입니다. 비포장 가까운 포장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고 노면에 보니까 뭐 아스팔트 조각들, 네, 도로 포장에 일어난 것도 있고 돌멩이 작은 미끄러지기 딱 좋아요. 네, 이거 앞에부터 넘어집니다. 앞에부터 빠지네요. 이런 류들 도로들 특히 시골길 다니실 때 정말 조심해야 되죠. 공사 구간도 마찬가지고. 다음 영상은 와 정말 반가운 코멧이에요. 코멧인데 으아 포트홀! 이야 이거 포트홀이 대단합니다 진짜. 포트홀 밟고 뒤가 붕 떠가 자빠집니다. 날아갔어요 이거. 휠 그게 묻지 싶은데 한 디 이상 묻습니다 이거. 다행히 라이더는 크게 안 다친 것 같은데 앞에 바이크 넘어지면서 뒤에 바이크도 사이좋게 넘어집니다. 네, 요거는 도로 문제인데 이거는 서행을 했었어야 되나요? 그죠. 요거는 조금 더 서행을 갔습니다. 근데 그리고 판단했을 때 그리 깊어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도 괜찮겠거니 해서 담궜다가 넘어진 건데 이거는 당장에 도로 관리 주체에다가 네 민원을 넣어야 됩니다. 오토바이 수리비하고 이런 것들 그죠? 국내 같았으면은 그랬을 겁니다. 이거 도로 관리 누가 했노? 포트홀 때문에 내가 자빠지고 다쳤다. 오토바이도 수리해야 되고 내도 다쳤다. 그죠? 자 다음 영상입니다. 요거는 라이더가 보니까 딴짓 하고 있어요. 처음에 보니까 그죠? 한쪽 손을 놓고 뭐 꼼지락꼼지락 끓이고 다리도 지금 많이 네 지금 뭐냐 스텝 딥브레이크에 발을 올린 게 아니고 그 프레임 슬라이더 쪽에다가 발을 올려놓은 것 같아요. 그죠? 뭐 이렇게 하다가 빨리 발을 내려가지고 저걸 해야 되는데 한쪽으로 우르르르르 자빠진다. 이거는 자빠진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늦게 손대가지고 균형을 그러니까 몸 균형이 기울어져 있는 거를 바로 준비를 안 하고 가서 넘어진 것 같죠? 다음 영상입니다. MT07인가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윌리를 한번 했다가 과속 윌리를 했다가 네, 핸들을 놓칩니다. 핸들을 놓쳐요. 네. 브레이크를 잡는 타이밍을 놓쳐버렸다. 핸들을 놓쳐가지고 그래서 아이고야 자빠집니다. 요거는 라이더 과실이죠. 네, 뭐 흔히 이런 용어죠. 깝치다가 자빠졌다. 핸들을 놓쳤습니다. 윌리를 왜 했어 그래? 뭐, 윌리한 네 잘못이야. 다음 영상은 네 아이고 이거 뭐 R1000인가 R600인가 모르겠습니다. 앞에부터 쭉 빠지네요. 요거는 그죠? 이거는 뭐 그냥 딱 봐도 앞에부터 빠졌죠. 이거는 뱅킹 오버입니다. 오버 뱅킹으로 얘가 앞에가 흘렀어요. 이거는 프론트 슬릭 타이어인가? 뭐 노면 문제도 있겠거니 하지만 뭐 슬릭 타이어로 보이는데 라이더가 좀 타시는 분이에요. 근데 뱅킹 너무 많이 줬어요 이거. 이것도 라이더 실수입니다. 앞에부터 흘렀어요. 그리고 불이 붙어요. 쾅. R1 같습니다. 근데 확실히 R1이 야 뱅킹각이 미쳤습니다. 그죠? 잘 눕어요. 잘 타십니다. 근데 오버했어요. 앞에 바로 코너인데 제가 봤을 때 이거 충분히 돌아갈 수 있는데 진입 시점도 나쁘지는 않아서 약간 빠른 것 같긴 한데 근데 시선이 바깥으로 꼽혔어요. 지금 충분히 카바 살렸을 건데 시선이 꼽혀가 아웃으로 지금 네 뭐 그렇습니다. 이것도 라이더 과실입니다. 요거는 흔히 우리가 이제 바이크 컨트롤 잘 못하고 이제 리터나 고백이랑 바이크에 올라오신 분들한테서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사고라고 볼 수 있어요. 특히 밤에 과속합니다. 레버리 밑까지 꽉꽉 채워가면서 레드라인에 꽉꽉 채워가면서 변속을 해줘요. 근데 네 밤에 어둡기도 어둡고 커브를 못 돌아가지고 주황분리된 민댔습니다. 이것도 라이더 실수죠. 밤에 시야 확보 안 되고 이러면 속도 줄여서 가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커브길 돌아갈 때는 내가 저기 앞에 커브길이 보이면은 이제 슬슬 준비할 거가 아니고 저 앞에 그게 보이면은 이미 나는 코너를 들어갈 임전태세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몸 준비는 완료가 된 상태에서 커브길이 보이면 돌아가야 되지 커브길이 보여서 준비를 하면 이미 늦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아따 오늘은 뭐 MT 시리즈들이 막 진짜 MT가 두 번째네요. 이건 MT 몇인지 모르겠는데 자 갑니다. 가자
요거는 과속기도 과속도 과속이기도 하지만 요거는 적당하게 들어간 것 같은데 이것도 시선 문제인가요? 네. 시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커브가 그렇게 심한 커브가 아닌데 시선이 가쪽으로 지금 그래서 지금 핸들 더 당겨가 내 쪽으로 감아야 되는데 몸도 더 숙이고 그렇습니다. 요거는 네. 시선 문제였던 것 같아요. 시선 문제로 라인이 좀 많이 넓은 상태로 돌아가다가 가쪽을 밟고 넘어진 사고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 이렇게 간단하게 준비해봤습니다. 네, 다른 영상 많이 있습니다. 네, 시간 두고 조금씩 만들어서 매주 이런 영상 하나씩은 꼭 챙겨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빠바!